너 돌아올까봐. 결승 1차전을 오늘 앞두고 있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창현의 스트리머 대전 결승전. 예, 저희가 이제 1차 경연 이후 대망의 마지막 날입니다. 최종 상금 1,000만 원의 주인공을 찾는 스트리머 대전 본선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저희 총 3팀이 참여를 하셨고요. 3팀 모두 저희가 팀명을 한 명씩 호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류미니 팀, 그리고 우현식 팀, 그리고 유해썸 팀 현재 이렇게 대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차전 점수와 2차전 점수 토탈 합산해가지고 최고 점수가 올라오시는 분에게 상금 1,000만 원의 상금을 드린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심사위원분으로 저희 보이스코리아 이예준님을 여러분들 박수 주시면 여러분 소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수 이예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번에 이제 1차전에 이어서 저희 2차전까지 오늘 MC로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아, 영광입니다. 조만간에 또 좋은 소식 있는 걸로 제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신곡이 6월 1일 날 나온다고 얘기를 제가 예, 전달을 받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저희 성공개도 나중에 한번. 아, 그럼? 좋습니다. 일단 그런 여러 가셨습니다. 아, 예, 예. 성공개도 한번 기대 한번 해보고요. 여러분들 오늘 2차전 과연 어떤 팀이 오늘 우승자가 될 수 있을지 여러분들 잠시 후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한 분 한 분씩 제가 조금 가서 인터뷰를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저희가 코로나 방역 다 끝난 상태에서 안전하게 진행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더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인터뷰 가기 전에 예준님, 저희가 이제 저번 1차전에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 이거 복인 해놨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네, 1차전 저희 심사위원회 점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이제 투표 점수 하고 난 후에 이 점수를 이제 합산을 하게 돼요. 네네. 오늘 그리고 심사해 주실 때 짤막하게 코멘트 조금씩 해주셔야 되는데 네. 냉정하게 조금 이렇게 코멘트를 좀 해주실 수 있는지. 아, 이게 또 1,000만 원이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 돈입니다. 제가 그게 아깝지 않도록 예, 오늘은 좀 냉정하게 평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일단은 제가 각 팀의 그 주장분들 한 분씩을 조금 만나보고 올 건데요. 요 분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간다고 해서 절대 첫 번째로 시키는 거 아닙니다. 류미니님.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류민입니다. 네, 좋습니다. 아프리카 TV 이제 대표팀이죠. 아, 박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1등할 자신이 있는지 궁금해요. 해야죠. 저번에 꼴등을 했기 때문에. 네네네. 오늘 점수는 좀 1등을. 저번 점수 기억하세요? 58점. 네, 맞습니다. 그렇게 썩 네, 높은 점수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 점수가 어떻게 되냐면 듀엣 전에 한 번, 트리오 전에 한 번, 단체 전에 한 번. 점수가 각계로 맺을 겁니다. 그래서 네, 다른 팀이 조질 수도 있어요. 그쵸? 망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걸 기대하십니까? 기대하고 아니면... 있습니다. 아, 그걸 기대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이크 넘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자, 다음 주장은 요 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 눈을 왜 다 피하시죠? 저기요. 아, 그러면 트위치님 한번 가볼게요. 아, 마스크 쓰고 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그 새 주둥이 마스크를 쓰고 나오셨는데요. 앵그리 죄송합니다. 화나신 거 아니죠? 살짝 앵그리버드 같거든요. 눈은 웃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엘썸님의 이제 같이 이제 호흡을 맞춰서 이제 같이 진행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 힘든 점은 없으셨는지 좀 궁금해요. 없었어요. 없었다고요? 네, 너무 좋았어요. 아, 그래요? 네네. 너무 심플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인터뷰 종료하고 우리 우현식님 팀의 듀엣부터 먼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회차 무대 한번 기억나시죠? 네네. 요 팀이 저번 회차에서 점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과연 우리 요번 무대는 어떤 무대를 보여줘서 좋은 점수를 받아갈 수 있을지 좀 궁금하고요. 네네. 자, 살짝 우리 두 분 좀 가까이 좀 붙어주실래요? 네네. 뭐 두 분 싸우셨어요? 아니요. 좋습니다. 일단은 듀엣전을 먼저 진행을 한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근하님, 현식님이 어떻게 보면 주장이잖아요. 네. 연습하는데 많이 괴롭혔나요? 아니요. 안 괴롭혔어요? 네네. 혹시 그러면은 근하님께서 현식님을 좀 괴롭히셨나요? 되게 잘 맞았고요. 네네네. 전체적으로 아니, 그런 맞은 거 말고 전체적으로 잘 맞았다. 네. 네네.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잘 이렇게 어우러져가지고 네, 정말 한 가족이었어요. 저희는. 좋습니다. 네. 과연 가족인지 아니면 가족 한번 만나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준비한 곡은 네, 장혜진님과 윤민수님의 수리의 문제라는 곡입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저희가 무대 끝난 후에 여러분들에게 채팅창에다가 1과 2를 올려달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1은 잘했다고요, 2는 아쉬웠다입니다. 여러분들 투표가 끝난 후에 점수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각 라운드별로 저희가 점수가 기재가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겠고요. 과연 오늘 어떤 무대를 보여주실지 기대하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자, 좋습니다. 일단 여쭤보도록 할게요. 심사위원분들에게 네, 저희에게 점수를 좀 뽑아달라, 많이 달라. 시청자분들께요. 예, 예. 네, 일단 저희가 백은하 누나와 이렇게 처음 이렇게 수리 문제 듀엣을 했는데요. 정말 올라오기 직전까지도 속으로 마음속으로까지 연습을 했습니다. 또 마음 같으면은
다시 부르고 싶은데 이쁘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뒤에 다른 무대도 좋은 무대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자 일단은 심사 점수를 한번 시청자분들에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아쉬웠던 부분도 저도 이제 알고 있겠습니다. 이제 마이크가 조금 끊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한번 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점수 한번 감안해서 여러분들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과연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 만나보도록 합니다. 갑니다. 과연 몇 점의 점수가 올라갈 수 있을지. 2는 아쉬웠다. 1은 잘했답니다. 자 카운트 얼마 안 남았어요. 3, 2, 1 따감됩니다. 좋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우현식 우리 백은하님에게 네. 큰 박수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준님? 두 분 다 발라드에 너무 최적화되어 있는 목소리였던 것 같아요. 아, 너무너무 잘 어울렸어요. 바로 이어서는요 요 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떤 팀 보고 싶으세요? 예주님? 아 류민이 류민이 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로 여러분들 만나보도록 하죠.